안녕하세요. PS입니다. 2020년 5월 18일 채널 개설 2주년 기념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여러모로 저희에겐 뜻깊은 날이네요. 낮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채널 커뮤니티에 2주년 기념 이벤트를 열어두었습니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념 영상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미리 채널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죠. 1400여 개의 질문들이 있었고 답변할 만한 질문들, 재미있었던 질문들을 엮어서 영상 구성해보겠습니다. 그냥 검은화면 띄워두고 쭉 읊는 건 재미가 없으니 이번엔 어떤 컨셉으로 Q&A를 진행할까 고민을 하다가 나무위키 속 프로관절로 내용을 읽어보면서 질문과 지난 설문조사 결과까지 엮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 플롯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읽으러 가보시죠. 닉네임 프로관절러 PS, 장르는 리그 오브 레전드 패치 분석, 통계 분석 등 여러가지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오늘 기준으로 최신화해보자면 구독자 수는 27만명, 조회수는 총 9850만 뷰 정도 되네요. 2주년에 딱 조회수 1억 뷰를 찍나 싶었는데 아주 살짝 못 미쳤네요. 활동일은 2018년 5월 18일부터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날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갑자기 유튜브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바로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해보자 얘기를 했었고 도착하자마자 계정부터 만든 뒤에 영상 제작 준비에 들어갔었네요. 그리고는 첫 영상이 18년 5월 20일에 업로드 되었죠.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이고요. 트위터, 페북, 블로그 여러 계정이 있긴 한데 지금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 어렵네요. 개요로 넘어가보죠. 문장이 너무 기네요. 일단 채널을 가끔 방문하시는 분이 적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 프로관절러 팀이 자체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흐름을 파악한 뒤 각종 통계 사이트를 2차로 훑어보며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질문 몇 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창 제가 통계를 보면서 메타를 해석하고 있을 때 통계 사이트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 겉을 돌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지표를 직접 찾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사람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고 자동화해도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라이엇은 개발자들을 위해 API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리미트가 걸려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많은 표본을 쌓기가 힘들죠. 저는 라이엇에게 제공해준 API를 통해 여러 분석 영상을 제작하였고 롤 유저들이 좀 더 게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앞으로도 더 하고 싶다 라고 어필을 하였고 심사를 받고 나서 더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체 서버를 통해 계속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는 통계 사이트는 항상 영상 아래에 더 보기란에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웬만한 통계 사이트들은 모두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각 사이트들의 장단점에 맞추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갱신을 해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프로관절러 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재 기준으로 프로관절러 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 제가 팀 헤드를 맡고 있고 동생이 총괄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헤드의 역할은 채널 영상 기획, 콘티 제작, 데이터 분석, 인게임 분석, 채널 운영, 소통, 나레이션, 썸네일 기획, 채널 홍보, 대외 교류 등 웬만한 일은 다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내 모든 영상은 헤드가 OK를 해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 편집자는 실제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을 진행을 하며 채널의 95%에 가까운 영상들은 지금까지도 총괄 편집자가 모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형제이다 보니까 호흡이 좋습니다. 같이 일을 2년 정도 해보니까 이제는 척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할 정도라 서로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죠. 대신 채널에 올라오는 몽타주 전문 편집자분이 따로 계시고 글로벌 채널인 PS 글로벌 채널도 따로 번역가분과 서브 편집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요즘 웹사이트 개발 때문에 또 이 해외 채널은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팀과 인게임 분석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데이터 분석팀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도 공학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머리 좋은 친구들이 꽤 많은 편인데 알고리즘, 머신러닝을 아예 전공으로 하고 있는 박사과정 동기들과 뜻을 함께하고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기업에서 머신러닝을 연구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이쪽은 정말 제가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과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모두 전기과 학부를 졸업한 지 좀 오래되었고 파이썬으로 시스템을 현재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인게임 분석팀은 코치 지망생, 프로게이머 출신의 코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인게임 분석팀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모든 콘티를 함께 검토하고 매일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인 제 입장에서는 코치를 육성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것도 도와주고 논리 잡는 것도 도와주고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들을 알려주는 편이죠. 반대로 저는 좀 더 세심한 인게임 보는 눈을 빌리고 프로팀에서의 생활 경험들을 공유를 받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체계를 제가 갖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모든 유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코칭팀이 되고 싶다는 접근이었습니다. 헤드코치, 데이터 분석관, 인게임 코치로 팀을 구성하여 누구보다도 빠르게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자는 게 목표였죠.
이 목표가 뚜렷하다 보니 다양한 플랜들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무 형태는 재택근무입니다. 소통량이 많다 보니 크게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인원들이 본업이 따로 있습니다. 항상 퇴근하고 나서 또는 주말에 좀 더 내 시간을 내서 채널의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택근무 형태가 가장 적절하네요. 여기서 하나 더 질문을 보자면 생각보다 이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실제로 인게임 분석팀에 속한 코치 지망생 친구들은 언제든지 프로팀 코치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몇 가지 이슈가 있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가 좀 어렵네요. 대신 추후에 코치 지망생 분들을 더 모집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팀 친구들이나 저는 본업이 따로 있기도 하고 PS라는 이름 아래 좀 더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편집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질문이 이쪽도 많았어요. 가장 쉽게는 영상 1분당 1시간이 걸린다라는 통상적인 말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동생이 디지털 컨텐츠 학과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영상 편집 경력만 거의 5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다르게 유튜브 편집을 전업으로 삼고 있죠. 항상 제가 동생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편집자에게 가장 요구된 능력 중 하나는 스피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탑10 영상의 경우 관전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2시간 정도의 작업시간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티어리스트, 패치노트 완벽정리, 프로드레스 복관, 뱀픽 분석 등의 영상들은 편집 시간만 6시간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 하나씩 올리는 저희에겐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결국 최종 콘티도 한 명이 모두 맡고 있고 편집도 한 명이 맡아 하는 구도라 오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미 머릿속에는 그 주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정말 오탈자가 잘 안 보여서 간혹 롤과 관련된 내용에 오타가 생기면 참담한 심정일 뿐입니다. 그래도 영상의 큰 맥락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 오타에 관련된 부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업로드 이후에 발견되는 오류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며 정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재업로드를 합니다. 다시 나무위키로 돌아와서 이 부분 맞습니다. 이 내용은 맞고 대신 프로관절러라는 네이밍도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전을 프로답게 한다라는 뜻과 프로를 관절한다는 두 가지 의미. 그리고 채널 마크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관전 이퀄 쌍안경 이런 느낌이 바로 떠올라서 자체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꽤 많은 뉴메타들을 올려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채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게 기발정글 문도 때부터였다 보니 짤막짤막하게 적혀있네요. 채널을 상징하는 컨텐츠 중 하나가 뉴메타, 뉴빌드 발굴 컨텐츠라 생각을 합니다. 메타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를 해야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성능 좋은 빌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 말이죠. 프로팀에게도 한 발 더 빠른, 새롭고 강력한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하듯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저희 채널을 상징하는 썸네일의 초기 모델이 나왔고 이후 몇 번의 조정을 거쳐 이렇게 다듬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썸네일 스타일입니다. 깔끔하고 명료하고 채널의 성격을 잘 드러내도록 디자인이 되었다 생각을 해요. 이참에 작년 2월부터 어떤 유메타들을 소개해드렸는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과정 동안 저만의 뉴메타 발굴 원칙, 최대한 약파리가 되지 않도록 프로세스 정비, 영상이 길어지고 서론이 길어지게 된 이유 등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PS 채널의 논란인가요? 콘티를 작성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찾아봤는데 짚어볼 포인트가 실제로 있었네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버그 수정의 내용이 스스로 보호막을 생성하는 챔피언에게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워딩으로 패치 내용이 적혀 있었고 향로 오리아나 향로 다이애나에게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당연히 라는 단어를 써서 안 된다라는 문구를 쓰게 되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과다 치유와 같은 챔피언 스킬이 아닌 방법으로도 보호막을 얻었을 때 발동하던 그 향로 버그가 고쳐졌다라는 문장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그때 당시 핫한 블라디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런데 편집자와의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잘못된 예시 영상이 들어가 버렸고 이때 설명 워딩도 조금 불친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겹쳐지면서 대참사가 일어났었네요. 보통은 영상 직후에 치명적인 오류를 담고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는데 정말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고 그래도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오류가 있어 보이면 댓글로 바로 알려주세요. 저도 최대한 고정 댓글이나 재업로드 형식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대신 이 문장은 틀린 내용이죠. 해당 패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큰 메타의 흐름을 전달해드리고자 노력을 했고 인게임 내에 지켜야 할 습관도 올해 조금씩 정리해드리고 있으며 더 재미있게 대해볼 수 있도록 대뱀픽이나 인게임과 관련된 칼럼도 영상으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챔피언별 깊은 내용들입니다. 물론 날 잡고 하나씩 최근 트렌드를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가능하겠지만 실시간으로 140여 개의 챔피언들의 플레이 팁들을 정리하기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챔피언들의 지표를 제공해드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는 큰 틀만 계속해서 짚어드리는 식으로 좀 더 완벽한 코칭 시스템 보조 교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담긴 챔피언 티어리스트도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리해드리고 대회 이야기도 자유롭게 나누고 가끔씩 놀다 갈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저희가 모은 자체 데이터에 기반하여 여러 실험도 진행해보며 궁극적으로는 롤이라는 테마 내에서의 포털 사이트를 PS의 이름으로 열고 싶었습니다. 사이트 개발이 많이 지연되긴 했는데 최대한 꼼꼼하게 개발을 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최근 개발 근황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영상 뒤쪽에 조금은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컨텐츠로 넘어가 봅시다. 몇 가지가 빠져있는데 프로들의 습관이라는 컨텐츠를 올해부터 오픈하여 인게임 코칭도 진행을 하고 있고 대회 뱀픽 분석이나 인게임 분석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상천외한 통계자료들도 저희가 더 자주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웹사이트 개발에 대부분의 시간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 예전만큼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했던 오두란 미포의 효율 분석, 사망토 빌드의 효율 분석, 용 속성별 가치 분석 등의 영상들을 아끼고 있죠. 기타 부분 읽어보죠. 프로들의 습관은 현재 12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샌드박스 게이밍과는 5편의 콜라보를 진행한 적이 있는 게 맞고요. 라이엇 파트너 크리에이터가 맞습니다. PS 노동요나 몬더그린도 맞죠. 일부러 PS입니다라고 발음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일부러 그렇게 발음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그렇게 안 들리도록 PS입니다. 이렇게 해본 적은 있는데 맛이 안 살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발음입니다. 채널 멤버십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질문이 꽤 있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멤버십은 상품 판매의 개념이 아닌 후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1순위가 영상 제작 및 웹사이트 개설이고 2순위로 멤버십 회원분들께 최소한의 과정으로 의미 있는 자료들을 공유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중 하나가 PS의 비밀 노트죠. 10.9패치 비밀 노트를 살짝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 좀 더 주관적인 PS의 라인별 꿀 챔프 전략 글로 풀어보고요. 라인별 티어별 자체 계산한 OP 점수가 기재된 챔피언 등수, 승률 밴율 등수와 떡상떡락 정리 그리고 바텀 시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분석을 끝냈으나 영상으로 제작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러프한 콘티만 링크로 공유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 클로즈 베타는 멤버십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나중에 웹사이트가 안정화되면 프로팀 선수들이나 스태프 인터뷰를 기획해볼 예정인데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질문을 수합받아 참고한다든지 계속해서 건강한 구조를 좀 만들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옆 채널 배지와 질문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해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 확실한 건 후원해주신 덕분에 서버비 부담없이 내고 있고 공격적인 콘텐츠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나무위키도 어느새 다 읽었네요. 평소 생각이 많은 편이라 줄줄 떠들어 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주년이니 남은 질문들도 빠르게 더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본업 부업 챗바퀴 생활 중입니다. 갈 일이 없었네요.
게임을 안 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협곡도 일이 돼버려서 정말 게임할 시간이 생기면 롤토체스를 가끔 합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은 취미네요. 롤체도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인력으로는 협곡 영상을 만드는데도 좀 벅차긴 해서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웹사이트가 정비가 되면 롤체, 룬테라, 발로란트 등 다양한 게임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PS의 영역을 넓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은 저도 취미로 롤체를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좋은 말 감사합니다. 지난 설문조사에서도 약 80.3%에 해당하는 분들이 더빙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 또한 더빙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는 편인데 역시나 투잡에 가까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보니 매일 이 음성을 넣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지금과 비슷한 형태로 영상을 제작할 것 같습니다. 잘 만들었다 싶은 건 이 영상이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영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업로드한 결승전 뱀픽 분석이나 프로드레스 구간 티어리스트 모두 아끼는 영상들이라 고르기가 힘드네요. 썸네일도 정말 공들여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만든 영상들을 쓱 보면 즐겁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영상은 이 영상입니다. 탑e스포츠의 초반 전략에 정말 감탄을 해서 이 감동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대회 영상 저작권 이슈라던가 시간 부족으로 인한 풀자막 실패, 콘티 없이 실시간으로 설명을 하고는 편집, 이런 많은 분들이 겹쳐서 여러모로 제 입장에선 좀 아쉬웠었습니다. 한 번씩 설문조사나 코멘트를 수합을 하는데 저희 덕분에 티어를 올렸다, 항상 도움이 된다, 응원의 글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번 5만여 개의 응원글들을 보면서 재충전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올린 뒤 그 빌드가 조명을 받고 대세픽이 되었을 때 또는 대회에 나와 활약을 할 때도 기쁩니다. 요즘은 프로간들러 팀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서 그런지 항상 기분 좋게 자신 있게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껏 저희 영상 보기 편하신 대로 봐주세요. 탑10 같은 영상들 탁탁탁 찍고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셔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빌드 해석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승전결 다 짜서 근거를 곳곳에 배치를 해놓는데 조금 조금씩만 보고는 왜곡해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뉴빌드 관련 영상들은 될 수 있으면 풀로 봐주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가끔 라디오처럼 수다 떠는 것도 재미있어 보이는데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방송 세팅을 시도하는 것조차 엄두가 잘 안 나네요. 이건 병렬적으로 계속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글로벌 채널에 대한 우선순위가 3-4순위 정도이긴 합니다. 미드파이크 충분히 좋다 생각을 하고요. 다른 장인 유튜버 스트리머 BJ분들과도 컨텐츠 접점이 생긴다면 시도해볼 법하긴 한데 아직 챔피언 강의 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네요. 대신 웹사이트가 개설되고 난 뒤에는 제가 찾아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 팀 대체 불가, 편집팀 대체 불가, 인게임 코치팀은 코치 지망생들 위주로 조금 더 뽑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훗날에 말이죠. 1일 이 영상은 자비를 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개발 중인 웹사이트 근황 살짝만 보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포탈 사이트의 느낌을 담고 주목해야 할 OP 챔프들 5가지 정도가 그래프가 보이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유저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하는지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보여주고 챔피언을 검색하면 바로 관련 팁들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 좀 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챔피언들을 손쉽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목표죠. 아직 디자인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만 검색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밑에는 관련 게시글, 뉴스들이 더 이어질 겁니다. 데이터 갱신 주기를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고 카운터에 마우스를 대면 장인들이 적어둔 챔피언 상대법이 떠서 로딩 기다리는 동안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뭐뭐뭐한 어떤 챔피언 뭐 이런 식으로 매일 바뀌는 닉네임을 부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 좀 더 자유롭게 보고 싶은 대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 PS 티어리스트는 따로 제공을 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챔피언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한 페이지에 모두 담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프로필 관련해서도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커뮤니티 내에서 미션, 업적을 이제 숨겨놓아서 달성할 경우에 프로필이 해금되는 요소, 재미 요소를 넣어두었으며 주기적으로 팬아트 컨테스트 등 이벤트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저희도 최대한 버그들 다 잡아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시청자분들 덕분입니다. 최고의 코칭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많은 분들이 즐기고 배워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